흰개미는 매년 많은 수의 생식 흰개미를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은 여왕개미가 한창일 때는 하루에 수천 개에서 수만 개를 낳는다고 하죠. 물론 고등 흰개미가 아닌 국내에 서식하는 흰개미는 이 정도로 많이 낳지는 않습니다만 복제 여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물량으로 승부하기도 하죠. 저는 여왕 흰개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알을 낳을 수 있는지 궁금하였기에 사육 중인 흰개미를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저 여왕 흰개미가 먹고 사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민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여왕 흰개미를 관찰하기 위해서 사육 세팅을 해놓은 모습인데요. 이 녀석들이 알을 왜 이렇게 낳나 궁금했는데 관찰을 해보니까 이 녀석들 먹는 양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렇게 똥꼬도 먹는 모습을 보이고요. 똥꼬를 핥는데 똥꼬에서 맛있는 게 나오나 봅니다. 그냥 쪽쪽 빨아 먹더라고요. 이 일개미들이 여왕개미에게 먹이를 먹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일개미가 옆에서 뭘 물고 다니면 바로 달려가서 뺏어먹는 모습을 보이죠. 똥꼬에서 뭔가 맛있는 게 나오는지 이렇게 쪽쪽 빨아먹습니다. 배도 빵빵하죠. 저렇게 관찰하고 있으면 뒤에서 알도 계속 뽕뽕 싸더라고요. 똥인지 알인지 계속 나옵니다. 거의 1, 2분에 한 개는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또 먹이를 먹이고 있어요. 아무튼 이 녀석들이 많은 양의 알을 낳기 위해서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먹이를 먹여야 된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개미들이 수시로 여왕 흰개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여왕 흰개미 스스로도 먹이를 물고 있는 일개미를 찾아 계속 배를 채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녀석들을 관찰해보면 빠르면 1분, 평균적으로 3분의 1개 정도는 알을 낳는 것 같은데 실제로 쌓이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왕 흰개미는 계속해서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받아서 냠냠쩝쩝, 저기서 받아서 냠냠쩝쩝, 그리고 먹고 나서 바로 알이나 똥을 싸버리는 것.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여왕 흰개미가 먹고 싸는 모습을 잘 지켜봐 주셨고요. 여왕 흰개미 배가 계속 커지는 것 같은데 많이 커지면 그때 한번 다시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녀석이 제가 키우던 군체에서 생긴 2차 여왕개미, 그리고 이게 이번에 잡아온 녀석을 투입한 건데 지금 투입해서 그런지 약간 왕따당하는 모습입니다. 애들이 좀 취급하는 게 다르네요, 얘랑.